빈칸 3번입니다. 오늘 거 빈칸성 유형은요, 다른 때보다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동사를 포함한 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낸다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른 것과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동사를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좀 부담을 많이 느끼기도 하죠. 뭐, 유형 자체, 뭐, 이거 밑에 있는 유형 소개하고 해결방, 뭐, 이런 것들은 읽어보면 되는데, 사실 읽어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생각할 줄 아느냐라는 거예요. 생각할 줄 아느냐. 예, 시작해볼게요. 애니 키즈 워킹 인어 게라지. 게라지가 어딥니까? 게라지. 차고란 뜻이죠. 어떤 아이들입니까? 차고에서 일하는 아이들은 알아요. You cannot pump more gas. 당신은 더 많은 가스를 펌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Into a full tank. 어디에다가? 가득 차 있는 탱크에다가. 탱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큰 통을 뜻하죠. 밀폐형 통을 뜻합니다. 가스는 뭐예요? 가스보다는 사실은 휘발유라고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게 맞죠. 휘발유. 더 많은 가솔린을 꽉찬 탱크에다가 펌프에 넣을 수 없다라는 걸 압니다. 게라지라는 말은 차보다는 사실은 뭐 정비소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왜 키즈인지도 이거 이해가 잘안 되긴 하고요. If you add more gas, 당신이 더 많은 가솔린을 집어넣는다면, it splashes onto the ground. 그것은 땅 위로 splash 할 것이다. splash. 원래 무슨 뜻이죠? splash. splash. 퍼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원래 뜻은요. 퍼지다. 근데 여기서는 그 뜻은 아니겠죠. 퍼지다보다는 뭐 튀다, 땅으로 튈 겁니다. 땅으로 흘러내릴 거예요. 이런 의미겠네요. Likewise가 나왔습니다. 나얘 때문에 하고 싶었어요. 얘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어요. 무슨 뜻이었습니까? Likewise. 마찬가지. 접속사 있을 때 뭐뭐와 같이란 뜻도 있지만 그 접속사는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당신의 listener's brain. 이 부분. 해석 어떻게 할래? You are listener's brain. 너의 청자의 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말하는 방법이 다르잖아, 이게. 그러니까 네 말을 듣는 사람들의 뇌는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You are listener라는 말 자체를. 네 말을 듣는 사람들의 뇌는 is always full of her own thoughts. 항상 be full of 수건에요. 목모로 가득 차 있다. 항상 뭘로 꽉차 있습니까? 그 자신의 생각들로, 걱정들로. 그리고 enthusiasm 뭐였습니까? 그렇지, 열정이죠. 자신의 생각과 걱정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If 만약에 you pump your ideas into the listener's brain, 당신의 뇌에다가 당신의 생각을 펌프한다면 어떤 브레인입니까? 설명합니다. Which is full of her own notion. 그녀 자신의 노션으로 가득 차 있는 뇌에다가 아이디어를 펌프한다면. 노션이 뭐죠? 개념. 그렇죠. 자신의 개념. 여기는 위에 나와 있는 자신의 생각입니다. 의역할 수 있겠죠. 자신의 생각으로 꽉차 있는 뇌 속에다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펌프질을 해 놓으면요. You will get a polluted mixture. 당신은 얻게 될 것입니다. A polluted mixture. Polluted? 오염된 mixture 그랬습니다. 혼합물. 여기서 말하는 오염된 혼합물은 그 듣고 자는 사람 머릿속에 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다가 딴거 집어넣어봤자 얻게 되는 거는 오염됐다라는 말은 막 뒤섞여가지고 뒤죽박죽 엉망인 이런 의미로, 굳이 오염됐다라고 해석하지 않더라도 뭔가 잘못되어 있는 뒤죽박죽인 그런 생각, 믹스처를 얻게 된다라는 거 개념지 이해할 수 있겠죠. Then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스피드 얻게 되겠죠. 스피드 하게 되겠죠. 스피드 명사로 잘안 쓰긴 합니다. 스피드 기억합니까? 스피드였죠. 이거 영어 속담이었어요. 써볼게요. Don't cry over spilt milk. 내지는 앞에 don't cry 대신에 it is no use crying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그렇지. 이미 엎질러진 우유 위에 울어도 소용없다. 울지 마라. 이런 말이거든요. 속담으로 되게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이거 기억 안 나는 사람 적어보세요. 깨끗하게 적어줘요. It is no use crying over spilt milk. 내지는 don't cry over spilt milk입니다. 기억 안 나는 사람들 적으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 엎질러지다라는 말인데 다 그 다음에 뭘 얻게 될 거야 당신은. You will get a spill. 당신은 막 바닥에 흩뿌려져 있는, 다시 말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나왔고 막 흘러넘치는 그러한 것, 결과물만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겠네요. If you want your idea to follow into a hot tank.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의 아이디어가 뭐 하기를? 그녀의 탱크, 여기 있는 거는 그녀의 탱크는 뭐 내용상 브레인이겠죠. 그녀의 뇌 속으로 흘러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은 여기 들어간 말을 아예 내가 빈칸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무슨 얘기일 것 같습니까? 이거는 그냥 이거 해석하는 거 아닌데 그냥 한번 내가 형 앞에 그냥 그어 놓은 거예요. 그냥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 해야겠어요? 머릿속이 꽉 차 있어요. 꽉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생각을 비워야겠죠. 그렇죠. 내용상 drain이 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용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drain 단어 뜻 뭡니까? drain 배수하다, 물기를 빼다라는 뜻입니다. 물기를 빼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채 막 씻은 다음에 물기를 drain하기 위해서 바구니에 올려놓죠. 그쵸? 그 drain이 뭐 하는 거야? 물기를 빼는 거죠. 우리 뭐 대걸레 빠는 거 통 있죠? 학교에? 없냐? 안 해봤어요? 대걸레 이렇게 해가지고 야 저 꾹 짜면은 밑에 물 고이는 거 해봤죠? 그거 옆에 보면은 구멍 있어요. 손으로 열면은 거기 고여있는 물 밑으로 빠져나가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거 드레인이라고 불러요. 드레이니지라고 부릅니다. 그거 이런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드레인이 뭔지. Drain her tank completely first. 그녀의 생각부터 먼저 싹 비우세요. 듣고자 하는 청자의 머리부터 비우세요. Whenever you are discussing emotionally charged matters, whenever 무슨 뜻이었습니까? 뭐뭐 할 때? 마다. 그렇지. You are discussing. 당신이 논의할 때마다. Emotionally. 감정적으로 채워진 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채워진 문제? 뭔가 감정이 꽉 차가지고 다른 생각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와, 그런 걸 논의할 때마다. Let the speaker finish completely. Let 놔두세요. 말하는 사람이 finish completely. 완전히 말하는 걸 끝내게끔. Before you jump in. 당신이 뭐 하기 전에? 그렇지. 말에 뛰어드는 거니까. 말에 끼어들기 전에. 당신이 할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자신의 말을 다 끝까지 하게 하세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이 문장 여러분들 이따가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 이게 해석이에요. 여기 있는 뒤에 있는 jump in은 뛰어들다라는 직역에서 말을 뭐 끼어들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그 내용상 좋겠죠. 말에 끼어들다. 당신이 할 말을 하라. 당신의 말을 하기 전에, 말을 끼어들기 전에 그 사람이 완전히 하던 말을 끝내게 하십시오. 그다음입니다. Count to 10. 10까지 수를 세세요. If you must speak. 당신이 말을 해야 한다면. It will seem like an eternity. 그것은 eternity처럼 보일 것입니다. Eternity 기억하는 사람? 영원, 명사죠. 영원함. 형용사가 뭐였습니까? Eternal이었죠. 영원한이었고요, 이거. 그것은 영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꼭, 영원이 안 지나가는 것 같은 시간일 수 있어요. But 그러나, letting the angry speaker finish 하는 것은 이 부분도 해석시킬 거예요. 일단 두시고 주어만 먼저 표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주어거든요. 주어만 해석 한번 먼저 맡겨볼게요. 참고로 let이라는 동사, 우리가 사역동사로 맨날 공부하던 let have wake, 그 중에 let의 의미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let은 뭐뭐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면 여러분들 그걸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뭐뭐 하자는 let입니다. 얘랑 관계가 지금 관계가 없어요.
레제미는 무슨 뜻입니까? 뭐뭐 하게끔 놔두다, 버려두다, 허락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이 문장 Letting the angry speaker finish까지만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난 말하는 사람, 뭔가 분노한 화자가 끝내게끔 놔두는 것은, 말을 제 끝까지 다 하게끔 놔두는 것은 is the only way, 유일한 방법입니다. 뭐 할 수 있는, 내가 생각하는 거, 그녀가 뭐 할 방법일까? 뭐 할 방법일까? 그녀가 어떻게 할 방법? 자신의 내용상 머리를 비울, 내지는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 유일할 방법이다. 이건 내 생각입니다. 선택지는 몰라요 아직. 머릿속에 개념 정리가 좀 됐나요? 그럼 볼까요 이제. 1번입니다. Admit her mistake. 그녀의 실수를 인정하다. 맞습니까? 아니죠. Have her own way. 자신만의 방법을 갖다라는 말인데, 자신만의 방법을 갖다라는 말은 아무래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3번 들어갑니다. Come up with가 수거죠. 그렇지. Come up with. 떠올리다, 생각해내다라는 뜻입니다. 떠올리다, 생각해내다. 새로운 생각을 떠올려? 이게 아니죠. Hear.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 When it's your turn. 당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당신의 이야기를 듣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때? 꽤나 그럴싸하죠. 내가 하는 말을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 4번 꽤나 그럴싸합니다. 5번 들어갑니다. Start again. 다시 시작할 방법이야. When she recovers. 그녀가 회복했을 때. 뭔 개소리입니까? 다음에 번. 4번이죠. 오케이. 기출문제 잠깐 봤어요. 원래 평소에 잘 안 보는데 내가 요거를 이렇게 본 게 요글 자체가 이상하게 옛날 건데도 불구하고 요글 자체가 이상하게 내신 대비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간혹 프린트를 갖고 오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거 한번 해봤습니다. 2번 이제 그다음 페이지죠. 그다음 페이지죠. 들어갈게요. 하나씩 하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딴 거다. It's important for mental health workers to remember that. 여러분들 이거 가짜죠? 진짜죠? 보입니까 눈에? 은혜야? It's important for mental health workers to remember까지만 해석해봐봐. It은 가짜 주어야. 해석 안 하지. 진짜 주어가 어디 있어? To remember가 진짜 주어죠. 이 to 진주어 가주어. 은혜 너 오늘 공부해야 될 메뉴가 하나 들었습니다. 까먹기 전에 적어놔야지. 은혜 이 to 이따가 끝날 때 나한테 뭐 받아가지고 가. 어찌? 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정신건강노동자. 정신건강노동자? 에게 중요하대. 뭐 하는 게? 기억하는 게 중요하대요. 뭘 기억하는지 보니까 데디한 내용을 기억하는 거야. Mental patients, 정신병 환자들이죠. 페이션트 환자죠, 그죠? 분명 앞에 헬스가 나왔으니까 뒤에 나와 있는 페이션트가 환자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정신질환자들이 may have to 뭐뭐 해야 한대. 정신질환자들은 땡땡땡 해야 된대.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대. 이거 뭘까? 이게 누구니? 정신병 환자들과 관계 있는 정신건강 노동자. 정신병 치료하는 사람 아니야? 느낌상? 내 생각은 이걸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이걸 해야 한대. 정신질환자들이 도대체 뭘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할까 이제? 이제 우린 그걸 찾는 거야. 정신질환자는 뭘 해야 될까?
뭐 일단 뒤에 설명 해석 안 한 거 있다. Before they feel comfortable, 그들이 편안하게 지기 전까지는 땡땡땡 해야 된대. If 만약에 예를 들어 만약에 정신질환자들이 정신질환자가 has not been out on his or her own for some time. 한 덩어리죠. For some time 뜻 뭐니? 한동안이지. 한동안. 한동안 has not been out. 어떻게 됐대? 외출한 적이 없대. On his own. On one's own. 스스로란 뜻이죠. 스스로 외출한 적이 한동안 없다면 그 정신질환자는 is likely to, 이번에 중요한 거 나왔죠. 또 뭐였습니까?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할 가능성이 크다였어요. 뭐 하기 쉬워요? feel apprehensive 하게 되기 쉽습니다. apprehensive 단어도 아는 사람 몰라요? 아, 일단 모르는 걸 넘어갈게요. 그럼 이거 많은 학생들이 모를 거예요. 이거 이따가 보고 외우자 이런 얘기 안 할게요. 나중에 생각합시다. 우리 apprehensive 하기 쉬워요. 뭔가 나쁠 것 같아요. 느낌상 봅니다. Doctors, 의사들은요 may be tempted to, 이거는 수고 외우셔야 돼요. be tempted, 뜻 뭐예요? 뭐뭐 하기 쉽다. 나왔니 여기 또? 안 나왔죠? 전 시간에 했냐 우리가? 기억 안 나요? 네, 안 했을 거예요. 맞아. 이거 뭐뭐 하기 쉽다. 이거 많이 나와요. 이것도 중요. 의사들은 뭐 하기 쉬워요? take the person, 사람을 take 하기 쉬워요. to 어디어디로? a variety of different destination. a variety of가 수거로 다양한이죠. 다양한 다른 destination으로 take 하기 쉬워요. take는 의미상 데려가다 같아요. 그럼 요 문장 까지만, 데스티네이션까지만. 그럼 데스티네이션만 알면 되겠네요. 데스티네이션 뜻은 목적지. 그렇죠. 종착점. 다른 다양한 목적지로 사람을 데려가기 쉬울 수도 있어요. In helping him or her. 그를 도우면서 그를 뭐 하게끔 to go out again. 예. 다시 그를 데리고 나가려는 시도를 하면서 도와주려고 하면서 다양한 데로 데려가기 쉬워요. But 그러나 이제부터 어조가 확 떨어집니다. 지금 벌써 느껴지는 거는 다양한 곳으로 데려가는데 그러나가 나왔어요. 다양한 데는 별로다란 얘기입니다. This may not always be, 이것은 항상 be the best approach, 최선의 approach, 접근법은 아닙니다. 접근법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딱 읽으면요 사실 딱 머릿속에서 느껴지는 바가 있어요. 내가 드는 생각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다양한 목적지는 된대요 안 된대요? 항상 최고 접근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얘기 반대 개념 뭐예요? 어떻게 해라? 이 얘기 아닐까요? 같은 장소 반복해라는 얘기 아닙니까? 혹시 선택지인지 한번 찾아볼래요? 다시 봅시다. 일단 뒤에 건 이따 해석할 거고요. 1번부터 deal with 뭐예요? 다루다, 처리하다죠. 어려운 문제를 먼저 처리해라. 같은 장소로 반복해라라는 말과 같습니까? 찾고 있는 바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 중에 안 나올 수 있어요. 2번 갑니다. Get counseling. 상담해라. 상담을 해야 된대. As well as 무슨 뜻? A as well as B 뭐였니? B 뿐만 아니라 A도 그렇지. 도였단 말이야. As well as. 그러면은 medicine 뿐만 아니라 counseling도 get 해야 된대.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대? 상담도 해야 된다. 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요. 3번 talk with, 누구랑 얘기해야 돼? as many people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얘기해야 된다.
아, 이거 아닌가? Do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장소 반복해야 된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된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렇죠. 4번, 5번. 경험해야 된대요. 다양한 것들을. For adaptation. 예, 적응이죠. 적응. Adaptation. 적응을 위해 다양한 일을 경험해야 된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답 될 수 없습니다. 다음 몇 번? 4번이겠죠. 일단 선택지는 끝났고요. 이제 뒤에 빠진 부분에서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In gaining the confidence. 어디에서? Confidence를 얻는 것. Gain. 얻다였죠. 그렇죠. 자신감을 얻는 것. 어떤 자신감이야? That comes with familiarity. 누구랑 함께 오는 자신감? 그렇지. Familiarity는 친숙함이라는 뜻이었어요. 친숙함과 함께 오는 자신감을 얻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find it easier,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투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고요. 요거 이따 해석하셔야 돼요. 요 부분만. Most people find it easier to go to the same place. 대부분의 사람들은 얘가 가짜 목적어죠. 얘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장소에 가는 것을 더 쉽다고 find 찾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 잘 알아주세요. 잠깐만요. 이거 잠깐 볼래요? 몇 형식입니까 이거?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거 문장 5형식이죠. 5형식의 find는 찾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생각하다. 여기다.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해. 어떻게 해요? 재훈이 어떻게 해석할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업을 들으라고 새끼야. 어? Find 뭐라 그랬어? 여기다 생각하다. It은 가짜 목적으로 해석을 안 해. 진짜 목적어가 뭐야? To go to the same place지. 똑같은 장소에 가는 것을 더 쉽다고 생각한다야. 이따가 네가 해석해야 된다. 그치? 똑같은 카페, 똑같은 가게, 똑같은 공원. 그 다음 unumberable 나왔다. 이거 알지? 무슨 뜻이야? 많은 수의, 수많은이죠. 이거 비교해서 더 넘버를 무슨 뜻이었냐? 은혜야. 네. 너 옛날에 했다 이거. 내가 너랑 한 거 기억난다. 더 넘버로. 네. 머릿속에 지우개 깔지 말고 제발. 네. 좀 조금만 하나씩만 배워. 네. 야, 어 넘버로 뭐라고 그랬어 방금 전에? 방금 전에 했어. 많은 수의. 더 넘버 오브는 몸못의 숫자입니다. 이거 기억 안 하는 사람들 필기하세요. 너 하라고, 너 그지? 하라고. 넌 알고 있었지? 확실하지? 알고 있었지? 그렇지, 됐어요. 많은 수의 횟수겠죠. 여러 번, until, 뭐 할 때까지? They feel. 또 하나 나오나? Feel at ease. Feel comfortable하고 의미 똑같아요. 편안함을 느끼다. 그들은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before moving on to different places.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여러 번 방문하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편안하다고 느낍니다. 라는 그런 글이었네요. 오케이. 답은 나왔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었고, 이 문장 빈칸에 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체크할까 말까 고민인데 합시다. 오늘 이거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이 have to 하고 잠깐만요, 여기까지 해석해보세요. have to 하고 이 상태로
before 이 부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빈칸이 있는 상태로 해석을 하는 것들 능력을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오늘 3개가 됐네요. 벌써 그 다음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돈이 나왔네. 시작부터가 우리가 잘 아는 친구입니다. 버티에 번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역시나 벗이 보이네요. 이렇게 보이면서 시작합시다. Not only the, is the consumption of food and drink important at tour destination. Well. 주어가 이상해. 없어. Not only가 주어야? 이상해. 이거 뭔 것 같아요? 배운 것 같아. 예전에. 이거죠. 맞아요. 도치죠, 도치. 이거, 도치어. 동사 주어. 개념입니다. 나돈이 어미 말은 부정어고 비동사 그 다음에 주어 이렇게 쓰이는 형태인데 해석을 한번 해볼 거예요. 해석을 한번 맡겨봅시다. 이 친구는 도친 거 눈치를 챘으니까 이 친구는 빼고요. 모르는 단어 설명해 줍니다. 윤정아 도전. 아, 해봐. 도와준다니까. 도치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어디까지가 주어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동사 뒤에요. 도친 거 알았으면. 그러니까 얘부터입니다. 그쵸?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일까요? 감으로. 정훈아, 주어 어디까지인 것 같아? 찍어도 돼, 찍어. 어디까지 같아? Important. 까지? 까지? 땡. 너는? 너 어디까지인 것 같아? Drink. 여기까지 맞죠? Consumption이 뭐였습니까? 소비죠. 음식과 음료의 소비가 is not only important예요. 원래 문장. 음식과 음료의 소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Tourist destination을 여러분들 외워야 된다랍니다. 아까 방금 전에 destination 봤었죠? 뭐예요? destination, 종착지, 목적지란 말입니다. 근데 tourist destination은 그냥 tourist attraction하고 의미 똑같은데 관광지라고 해석합니다. 관광지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누가? 음식과 음료의 소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much food and drink. 많은 음식과 음료는 can also be 땡땡땡. 땡땡땡이 여기서는 되다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될 수도 있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음식과 음료의 소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음식과 음료의 소비는 땡땡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네요. 봅시다. There is considerable potential. 여러분들, 난 오늘 이 단어를, 오늘 이 단어를 집에 갈 때 꼭 기억하자라고 생각하는 단어 중에 하나로 쓰겠습니다. considerable. 생각하다라고 말하는 학생 되게 많아요. consider 때문에. 근데 이거는 상당한, 괄목할 만한, 눈에 띄는, 뭐 이런 의미에서 합니다. There is considerable potential. potential은 잠재력이었죠. 굉장한 잠재력이 존재합니다. For tourism region에게. 뭐 할 수 있는? To develop this market. 이 시장을 발달시킬 관광, region은 지역이란 뜻이었죠. 혹시 잠깐만요. 나 여러분들 considerable 안 쓴 것 같은데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어. 뭐라 그랬니, 재훈아? considerable. 그렇지. 이 시장을 발달시킬 관광 지역에서 이 시장을 발달시킬 상당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시장과 관계된 거야.
시장 공개된 거야. Particularly, 특히나 어디에서? Where distinctive food and drink products are available. Distinctive한 음식과 음료가, 음료 제품들이 가능한 그러한 지역에서 말입니다. Distinctive 혹시 아는 사람? 눈에 띄는, 독특한, 그렇죠. Distinctive, 독특한이었죠. 야, 그러면 난 지금 사실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져. 뭔지 대충 알 것 같아. 야, 음식을 먹고 맛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들은 뭐가 될 수도 있을까? 그치, 내 생각도 똑같아. 기념품. 기념품은 될 수 있다. 기념품 될 수 있다. 기념품이냐? 야, 슈버니어 없네. 집으로 가져왔었다. 아, 1번 괜찮다. 1번 괜찮다. 일단 뒤에 조금 더 볼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최근 연구는 어떤 리서치 뒤에 컨덕트가 나왔잖아. 시행, 그러니까 되니죠, 그죠? 이게 ED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 앞에 꾸며주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분사. 명사 뒤에 분사 나오는 거 딱 눈에 보이죠? 누구에 의해 수행돼? Tourism Project in Greece. 까지겠네. 예, 그리스에서 관광 프로젝트로에 의해 수행된 연구는 indicate 합니다. 나타내다. indicate. 나타내다. 이거 적어줘야겠다. indicate. 나타내다. 지목하다. 나타냅니다. 뭘 나타내느냐? 84%의 투어리스트들이 투어리스트들이 어떤 투어리스트? purchasing 구매하다죠. 얘도 purchase도 구매하다. souvenir 나왔다. 기념품. in rural region 까지겠네. 시골 지역 뭐 지역이야 그렇지만 관광지겠죠. 관광지에서 기념품을 구매하는 84%의 관광객들은 had bought 구매했어요. food or drink 먹을 거랑 마실 걸 구매합니다. food product들 은요 are particularly good 특히 좋습니다. for souvenirs 어디에 좋아요? 기념품으로 좋아요. because 왜냐 they are relatively cheap and easy to carry 그것들이 relatively 상대적 으로 쉬워 보이는 단어지만 놓친 학생들이 은근히 있죠. relatively 상대적으로 싸고 운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not surprisingly가 나왔어요. 무슨 뜻이냐 이거. 당연하게 그렇지. 놀랍지 않게니까 당연하게로 의역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당연히 음식과 음료 기념품들은요 tend to 나왔죠. 또 뭐였어요? 뭐만은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예, 음식과 음료는 뭐하는 경향이 있어? have a very high use value 매우 높은 use value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갖기 쉽습니다. use value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느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효용가치라고 하죠. 매우 높은 효용가치를 갖기 쉬워요. with 45% of purchasers 구매자의 45%가 뭐 하면서 indicate 나타내면서 지목하면서 that 이하를 지목해 that 이하를 나타내 their souvenir was useful 그들의 기념품이 쓸모가 있다라고 나타내면서 말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이거 with 분사 구문이거든요. 이게 목적어 그 다음 분사입니다. 위드 목적어 분사구문으로 목적어가 뭐뭐한 상태로라고 해석을 보통 하게 되죠. 목적어가 뭐뭐한 상태로 이때 쓰이는 분사는 목적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그 일을 하느냐 당하느냐에 따라 현재 분사가 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과거 분사가 되기도 합니다. 뭐 이만 잘 못 알아듣겠으면 나중에 또 얘기할 거예요. 얘기할 날이 올 겁니다. 됐습니다. 이만큼 정리했고 일단은 기념품 우리 거의 확실해요. 그쵸? 기념품이에요. 집에 가져오다
기념품? 꽤나 그렇습니다. Stored safely. 안전하게 store 된답니다. 여러분, store가 뜻이 뭐야? 명사가 아닌 동사. 저장하다, 보관하다였죠. 2번 맞아요? 이건 아니죠. Offered, 제공받아. For free. 공짜로라는 전명구로, 아예 그냥 관용구죠. For free. 공짜로. 맞아요? 아닙니다. Added with spice. 양념이 더해진다. 뭔 개소리입니까? 스파이스 양념이죠. Processed, 가공되다. On the spot, 수거입니다. 오케이, 즉석에서. 다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집에 가져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올바른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2번까지 내용을 봤고요. 예, 잠깐. 'Your body temperature rise. 당신의 체온은 rises. 올라갑니다. As는 여러분 직관에게 묻습니다. As는 뭘까요? 뭐뭐 뜻은 많죠. 근데 직관에게 묻는다고 얘기했는데 좀 좁혀야 돼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하든가, 아니면 뭐뭐 함에 따라, 이 둘 중 하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 내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이거 앞에는 동사가 rise이기 때문이에요. rise이기 때문에.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 동사가 나왔을 때 뒤따라 나오는 as는요. 뭐뭐 할 때 내지 뭐뭐 함에 따라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뒤에 볼까요? 내용을 봐야 됩니다. Your body, 당신의 몸이 fight off 한대요. fight가 싸우다고, fight off는 사실 얘도 그냥 싸우다로 봐도 좋은데, 사실은 얘는 격퇴하다, 물리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수거처럼 쓰이는 말입니다. off라는 전치사가 주는 의미가 뭔가를 떨어뜨린 거지, 싸워가지고 걔가 그냥 나가 떨어지게 만든다 뭐 이런 개념 때문에 off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fight 의미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당신의 몸이 싸울 때예요. What it perceives, 그것이 인지하는 것. 여기는 as는 뭐뭐 로서겠네요. 이거는요, 이게 트리트는 위협이었죠. 이 시간에 치는 바는 몸이었어요. 몸, body였는데. 당신의 몸이 위협으로 인지하는 것을 격퇴할 때, 물리칠 때, 때네요. 예, to your health. 어디에? 당신의 건강에. 문장 해석 맡겨봅니다. 두 개의 as가 등장을 했죠. 각자의 as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거고요. 나는 as의 뜻은 여러분들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지워봅니다. 각자 해보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몸 온도는 당신의 몸에, 당신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에 하고 인지하는 것을 겉과 싸울 때 체온은 증가합니다. Fevers, 이거 다 아는 말이죠. Fever, 열은요. 열은 a symptom, 증상이에요. 어떤 증상인지 설명합니다. That something is wrong, 무언가 잘못됐다라는 증상입니다. 얘 관계된 명사 아닌데요? 뒤 문장 봐봐. Something is wrong.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이죠. 주어 있고 목적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신 관계대명사가 아니란 얘기죠. 이게 접속사죠. 앞에 symptom이 추상명사입니다. 동격 접속사겠네요. 오케이. 열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증상입니다. And 그리고 shouldn't be ignored. Ignored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A fever can make you feel tired and ill. 열은요,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이 피곤하고 아프다고 느끼게끔 만들 수 있어요. So, 그러니까 It's understandable that you would want to get rid of it as soon as possible. 언더스탠더블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떤 뜻이죠? 이해할 수 있는 이란 뜻이죠. 이해할 수 있는. 뭐 근데 그 이해할 수 있는 이란 뜻에서 어떤 의미로 좀 파생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듯합니다. 그럴만합니다. 이해가 갚는 행동이에요. 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는. 이해가 가는. 행동이에요. 뭐가? You would want to get rid of it. 당신이 그것을 get rid of it. 제거하고 싶어요. 이 시간에 치는 말은 뭐였습니까? 한 단어. 당신이 뭘 제거하고 싶어해? 뭐 때문에 당신이 피곤하대? 열 때문에 그렇대잖아. 얘 fever죠. 그렇죠? 열을 가능한 한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뒤에는 as soon as possible 다들 아는 표현이죠.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을 없애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 행동입니다. One of the way to break a fever. 열을 브레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설명하고 있는 말이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용법. 열을 깨 쳐부수는 방법 중에 하나는 is 땡땡땡입니다. is to 땡땡땡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열이 없어지면 돼요? 머릿속에 드는 생각. 열 없애는 거. 해열제를 처먹어라. 또 푹 쉬어라. 푹 쉬어라. 해열제 처먹어라. 차가운데 강제로 넣어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얼음 뭐 물수건을 대라 뭐 이런 거. 볼까요? Put a sweater on. 스웨터를 입어라. 에잉? Or 혹은 cuddle up 이게 웅크리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웅크리다. 오, 어려운 표현 나왔네요. 빠져도 그냥 혼자도 웅크리다예요. 커드. 웅크리는 거야. Underneath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죠. 어디 아래? A warm blanket. 따뜻한 담요. 블랭켓 담요였어요. 따뜻한 담요 아래에 웅크리세요. If you have a heater in your home, 집에 히터가 있다면, put it up. 그것을 업하세요. 어디 어디 까지겠네요. 어디까지? Around 25 Celsius. 28도씨까지 올리세요. 근처까지 올리세요. 열을 없애는 방법은 이거네. 몸을 따뜻하게 해라. 몸을 따뜻하게 해라. 몸을 따뜻하게 해서 열이, 예. Taking a warm bath. 뜨거운 목욕을 하는 것은 will also help. 도와줄 거예요. Increase your body temperature. 당신의 체온을 올리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Eating warm liquid and food. 따뜻한 음료나 liquid, 음료죠? 음식을 먹는 것. Like soup and hot tea. 수프나 뜨거운 차 같은 것들. 마시는 것은 is a great way. 훌륭한 방법이에요. To cause some sweating. 스웨팅을 유발하는. 몸을 따뜻하게 해서 뭐하래? 땀내라. 이 얘기네요. 몸을 따뜻하게 해서 땀을 내라. 찾아봅시다. 빈칸 들어갈 말. Get enough rest. 충분히 쉬어라. 처음에 네가 했던 대답이었지, 그지?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내용을 보니까. 2번. Make the air cooler. 공기를 더 시원하게 해라. 아니죠. Sweat the fever out. 그렇죠. 땀을 내라. 땀을 내서 열을 밖으로 내라. Sweat out. 열을 날려버려라. 땀으로 열을 날려버리라. 뭐 이런 말이었는데. 다음 3번이겠네요. Drink a lot of water. 물을 많이 먹어라. 아니고요. 5번. Remove excess clothing. Excess. 추가적인. 옷을 이게 입어라였으면 5번도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리무브니까 제거하다죠.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난 솔직히 조금 좀 걱정이 되는 게 그게 있어요. 여러분 열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정상 체온이 몇 도죠? 36.5도씨죠. 그렇죠. 37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고 여기부터 미열이라고 합니다. 37도부터 미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안에는 괜찮아요. 37도 전까지, 36.9도 이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미열이라고 하죠. 그다음 39도를 넘어가면 이제 고열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부터 위험해요. 이거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이 글이 위험한 글인 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 언젠가 결혼할 거죠? 결혼 안 할 거니? 독신? 독신자 없죠? 애기 낳을 거니? 애기 낳을 거죠. 애가 열이 39도가 넘어갔습니다. 40도가 됐어요. 여러분들 선택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배운 대로 이렇게 할까? 그쵸. 좋은 엄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옷 다 벗기고, 40도가 넘어가면, 진짜. 옷 싹 다 벗기고,
41도가 넘었다. 얼음물에 넣어야 됩니다. 그냥 진짜 얼음에 넣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예, 다른 것보다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뇌입니다. 단백질 변성 온도라고 하죠. 40몇 도더라? 42도인가 43도인가 뭐 대충 잘 기억 안 납니다만은 이때부터는요 단백질이 고체로 변합니다. 우리 고기 굽죠. 뜨거워지면 고기 딱딱하게 변하죠. 단백질이 딱딱하게 굳는 겁니다. 단백질 변성 온도가 시작되는데 뇌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백질이라는 뇌가 이거요. 그러면은 뇌의 기능을 잃어버리겠죠. 옛날에 나 어릴 때 이런 거 잘 모르던 옛날 시절에 나 학교 가면은 학교에 한두 명씩 꼭 그 뇌염이라고 하죠. 일본 뇌염. 모기가 옮기는 거. 뇌염으로 인한 고열을 제대로 처치를 못해서 그 뇌성마비 내지는 뇌병변 장애를 겪는 친구들이 반에 한두 명씩 꼭 있었어요. 어떤 애들은 좀 지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신체 기관을 잘 못 써요. 팔을 못 움직인다거나 다리를 못 움직인다거나 예 그런 경우고 대부분 다 사실은 이렇게 좀 잘못된 뜨겁게 해서 땀 흘리면 나아진대. 이건 어른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음도 40도가 넘어가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응급실에 가야 돼요. 찬물로 어떻게든 열을 식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거는 37도에서 39도 사이 이때는 통합니다. 괜찮아요. 이건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넘어가면 정말 위험하니까 이 말을 100% 신뢰하시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 읽다 보니까 좀 위험한 글이네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은행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옷 홀딱 벗기고 얼음물에 넣을 준비를 하든가. 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응급실에 무조건 빨리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게 답이죠. 얼음 주머니 들고 머리만 식혀도 돼요. 몸은 괜찮습니다. 몸은 회복해요. 뇌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얼음주머니 머리에 대고 응급실을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저씨도 들었죠? 언젠간 아버지가 될 거 아닙니까? 결혼할 거죠? 당연한 얘기죠. 안 할 겁니까 혹시? 아, 생각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했지만 아기 생각은 없죠. 예, 뭐 사람은 다 틀리니까. 4번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헤드투가 시작이 딱 보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현재가 아니라 헤드투입니다. 뭐뭐 해야 했습니다. Make an extra effort.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Extra 추가적인이라는 뜻이었죠. Effort 노력이었고요. When 뭐 할 때? We renovate this building. 이 건물을 리노베이트 할 때. 리노베이트는 혁신하다. 근데 뒤에 까나게 건물이잖아. 건물을 혁신하는 거 리노베이트 뭐라 그러냐 이거. 건물을 혁신해? 그렇지. 우리가 우리 리모델링. 오 그거야. 우리나라에서는 리모델링. 우리는 할 때 많은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 To make sure that. Make sure that 뭐뭇을 확실히 하다. 뭘 확실히 하기 위해?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때. We were no sink in the examination room. 우리가 examination room에 뭔지 몰라? examination room에 아이고 씨 왜 이래? 싱크대가 없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때. 싱크대를 없애려고 애썼대. 뭐 이건 뭘까? examination room 뭔가 조사하는 실험하는, 검사하는 방향. said 라고 닥터 못 읽어요. 누군지 몰라요 이 사람. 그쵸? 디스 뭐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슐로? 디슐로? 닥터 디슐로? 모르겠습니다. 얘기했대요. When you turn to wash your hand, turn to 당신이 돌아 뭐 하기 위해? 이거 2D에 명사가 아니라 동사니까 뭐 하기 위해라고 생각했어. 손을 씻기 위해 당신이 돌 때. You turn your back. 당신은 당신의 등을 돌리는 겁니다. To the patient. 누구에게? 그렇지. 환자에게. 얘 뭐겠냐? 진찰실. 오케이. 이 진찰실이죠. 이해하겠죠? 등을 돌리는 겁니다. We didn't want that. 우리는 그러기를 원치 않았어요. We figure, figure,
figure. 무슨 뜻이냐? 뭐 나타내다 줬어요. figure 9까지 들어가서 뭐 수치 같은 걸 계산해다 밝혀다 결과를 내다 이런 뜻도 있죠. figure는요. 이런 뜻도 있어요. 진짜 이건 약간 여담인데 니들 동사인 건 알겠어. 근데 뜻이 해석이 안 돼. 그러면은 진짜 이건 내가 쓰는 방법인데 이거 둘 중 하나로 봐. 난 그냥 의미하다 나타내다 생각하다 의미하다 나타내다 셋 중 하나로 그냥 둘 중 하나로 해석합니다. 이거 생각하다 의미하다 둘 중 하나로 봐요. 뭐 나타내다 의미하다 의미 똑같으니까 이건 그냥 충고 그냥 이거 팁인데 내가 쓰는 팁이긴 한데 독해할 때 예 어쨌든 이건 원래 뜻이 맞아요.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We should go to another room. 또 다른 방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To take care of that. 뭐 하기 위해? Take care of that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에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상 뭐 하기 위해 딴 방 가야 된대. 그래서 싱크대를 안 만들었대. 예, 싱크대예요. 싱크대. 뭐 하는 걸까? 뭐 하려면 또 다른 방에 가야 된다 우리 생각했대. 얘 위에 뭐라 그랬니? 뭐 하지 말래며. 손 씻으려고 환자에게 등 돌리지 말래며. 그럼 뭐 하려고 딴 방 가라는 얘기야? 손 씻으려고. 이거 그 얘기죠. 이거 뭐 하는 거야? 손 씻는 거지. 아까 wash your hands죠. 손 씻으려고 딴 방 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The examination room, 진찰실은요, is strictly for the patients. Strictly. 엄격히. 엄격하게. 환자를 위한 곳입니다. We also, 우리는 또한, make sure that, 또 계속 나오네요. 우리는 분명히 했습니다. None of our, 이그제미네이션, 발음이 안 되니? 우리 중에 그 어떤 진찰실도 have phones. 전화기가 논이니까 이때 없대. 없대. 우리 진찰실은 전화기도 놓지 않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만약 의사가 need to take a call, 전화를 걸 필요가 있다면 그 사람은 ask to be excused. 이거 양해를 구하다예요. 수거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은 양해를 구하고 excuse가 실례합니다 뭐 이런 의미로 excuse me 쓰긴 하지만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다라고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양해를 구하고 leave the room briefly 간단히 짧게죠. 간략히 방을 떠나고 and turn to 돌아오죠. to give full attention to the patient. 뭐 하기 위해? 돌아와서 give full attention to the patient. 환자에게 완전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동사가 세 개 병렬이었어요. 볼까요? 첫 번째, 여기 ask가 1번 동사죠. leave가 2번 동사고요. 그 다음에 return이 3번 동사입니다. 양해를 구하고 간단히 방을 떠나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 뒤에 환자에게 give full attention, 완전한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It's getting harder to keep this policy of ours.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To keep this policy of ours. 우리의 policy, 정책이었죠. 정책을 유지하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온 설명이에요. All the new offices. 모든 새로운 사무실들, they built these days. 그들이 오늘날 짓고 있는 다른 모든 새로운 사무실들은 come with phones and things. 예, 뭐뭐와 함께 온다니까 뭐뭐와 함께 지어진다라고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랑 싱크대랑 같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들은요, just don't know. 몰라요. How important it is.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땡땡땡 하는 게. 얘 가짜 주어잖아. 오늘 은혜 가져진 줄 오늘 공부하고 와야 된다. 어?
대신에 요거 공부하는 새 내가 단어는 좀 줄이니까 빼줄게. 예. 싫음 말고. 그들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뭐 하는 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환자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환자에게 완전한 attention, 관심, 주의를 주는 것. 이런 게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이는 누굽니까? 오늘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가 없는, 뭐랑 같이? 전화기랑 싱크대가 설치된 건물 짓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이런 걸 모르는 거지. Even if, 비록 못이지만, 수거죠? 아, 수건 아니지, 이게. It's only 5 minutes. 겨우 10분일지라도. 환자에게 등을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1번입니다. Get vaccinated. 어떤 뜻이에요? 예방접종을 받는 것. 백신 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1번 아니네요. 2번. Take a rest. 휴식을 취하다. 꺼정. 3번. Share the opinion. 의견을 공유하는 것. 환자와 의견을 나누는 거? 이건 물음표. 딴 거 다 봤으면 3번일 수도 있어요. Take the time to listen. 들을 시간을 갖는 것. 요거 조금 애매한데? 요거도. Make room brighter. 뺍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방을 환하게 만드는 것. 그럼 빈칸으로. 의견을 공유하는 것과 듣는 시간을 갖는 것. 여러분들. 제일 그럴싸한 게 몇 번인 것 같습니까? 3, 4번 중에서. 골라야 된다면. 환자에게 등을 돌리지 않는 것. 완전한 관심을 갖는 것. 뒤에 얘기 보세요. 단지 그것이 5분이더라도 뭐 하는 것의 중요성?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의 중요성이겠죠. 뒤에 얘기, 어조를 살피면. 예. 환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 답은 4번입니다. 어려운 문제겠네요. 틀린 거 아니야? 그렇죠? 4번 맞죠? Take time to listen. 예. 오케이. 여기까지 맞고요. 밑에 진료실에서 없애야 된다고 언급한 거 두 가지 뭡니까? 싱크대랑 또 전화기였죠? 우리말이었네요. 한글로 쓰세요.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진행하고 여러분들 단어 네, 미리 좀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단어 미리 정리한 거 띄울게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야 될 단어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apprehensive 아까 내가 언급하고 굳이 아까는 모르는 상태 넘어갔던 단어였었죠? 뜻은 뭡니까? 염려하는 뭐 걱정하는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단어입니다. 실제 근데 글을 몰라도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글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사실 없었어요. 나머지 것들 뭐 destination 아 이거는 이게 나오지 않았냐? 글에는 a variety of가 나오지 않았냐? 이거는 이렇게 외우자. 다양성이 아니라 다양한으로 외우는 게 더 낫겠죠. 다양한. 그리고 여기에서도 tempt가 마음을 끌다 유혹하다는 뜻이긴 한데 이 글에 나온 건 뭐였습니까? Be tempted to였죠. 뜻은요 뭐뭐 하기 쉽다. 요걸로 외우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글에 나온 거대로 공부하는 게 더 나으니까. 오케이 나머지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오늘 단어 외워서 테스트 보시면 됩니다. 오늘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